안녕하세요. 쉬운 종이접기 유쌤입니다. 오늘은 펭귄을 접어볼 거예요. 펭귄을 접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손가락 놀이를 하는 거예요. 뒤뚱뒤뚱 걸어가는 펭귄. 재밌죠? 한번 접어볼게요. 색종이는 한 장이 필요한데 코를 노란색으로 만들고 싶어서 노란색 색종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줘요. 그리고 한쪽 구퉁이에다가 붙여주세요. 코를 먼저 붙이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세모접기를 해요. 코 붙인 쪽을 먼저 세모를 접어요. 그리고 펴서 한번더 세모를 접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붙인 데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놓은 다음에 양쪽을 접어주는 거예요. 양쪽을 한번 접고, 이쪽도 접고. 그 다음에 팔을 만들 거예요. 팔은 적당히 접고 싶은 대로 접으세요. 펭귄이 팔이 별로 안 커요.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팔을 쫙 벌리고 걷거든요. 그리고 한 장을 접어 올리고 뒤집어서 또한 장을 접어 올려요. 그리고 조금 접어내리면 아까 그 붙였던 노란색 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붙여줘요. 눈을 양쪽에 붙여주면 귀여운 펭귄 얼굴이 되었어요. 여기에 손가락을 가운데 껴볼까요? 가운데 손가락을 끼고 아까 친구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